2편, 62편, 9절에,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다 뭐요?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입김보다 더 가벼우리로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두 이 사람들은 숨결에 지나지 않고 높다는 것도 사실은 거짓말. 뭐 낮다는 것도 분해할 일도 없고. 왜냐? 모든 사람을 합쳐서 저울에 올려놓아야 역시 뭐보다도 가볍다? 숨결보다도 가볍다. 라는 희한한 말이 있어요. 그렇죠? 진실로 낮은 자들도 헛것이요 높은 자들도 거짓이니 다 허무하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 세상에서는 네가 더 부자니, 나는 가난하니, 나는 학력이 너무나서 무식하니, 너는 유식하니, 너는 지위가 높으니, 나는 낮으니, 너는 유명하지만 나는 아무도 안 알아주니, 이거 가지고 다 따지고 답답해하고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냥 높은 자들이나 낮은 자들이냐, 무식한 자들이냐, 박사들이냐 모두 다 저울에 달아보면 합쳐도 헛것보다 뭐요? 가볍다. 와, 좀 그렇대요. 이게 참, 이 성경이라는 책은 참 재밌어요. 이게 이제 시편 그러면 이게 다 시예요, 시. 근데 성경은 시일지라도 시는 문학입니다. 그렇죠? 일종의 예술적 표현이에요. 그럼에도 성경은 시일지라도 그 속에 과학적 진리가 들어있어요. 이게 놀라운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절 안에는 그 어떤 과학적으로 맞을까?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을 거겠죠.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저울에 달아보면 여기 보면 헛것보다도 가볍도다. 헛것이 뭘까? 헛것을 영어로 한번 봅시다. Vanity. 헛것 맞네요. 자, 우리 인간은 뭘로 구성됐어요? 뼈, 피부, 기름기, 근육, 뭐 이런 걸로 구성이 됐어. 물질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게 알고 보면 웃겨요. 얼마나 웃기냐? 이 물질이라 그러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를 영어로는 vanity, vanity, 헛것이란 말이에요. 이 물질이 다 헛것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든, 물질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로 구성되어 있어요. 원자 핵과 전자로.
그러면 우리가 원자 핵을 한번 봅시다. 여기 원자 핵이 있으면 이 원자 핵 안에 뭐가 있다고? 여기 보면 자, 여기 원자 핵이에요. 핵. 핵인데 핵은 뭐와 핑크색 뭐 본래 색깔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핑크색 입자를 양전기를 띤 입자라고 해서 양성자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노란색 입자를 중성자라고 부르는데 중성이란 것은 뿌라 양성도 아니고 뭐예요? 음성도 아닌 중간. 그러니까 전기를 띠고 있지 않는 입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자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이 주위로 뭐가 돌고 있어요? 전자가 돌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양성자의 개수가 몇 개냐에 따라서 수소원자, 산소원자, 탄소원자, 질소원자, 그거 다 달라져요. 모든 물질은 알고 보면 다 똑같아. 똑같아요. 다 양성자, 중성자, 그 다음에 뭐예요? 전자. 그래서 전자는 이 원자 핵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는 첫째, 전자. 그 다음에 뭐예요? 양성자. 그 다음에 중성자. 요 세 가지 입자가 원자예요. 모든 원자가 다 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 그런데 각 원자들이 뭐가 달라요? 성질이 다르고 참 이상하죠. 똑같은 입자가 모여 있으면, 그러니까 모든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는 다 똑같아. 그런데, 뭐가 성질, 원자의 성질을 결정한다고? 개수. 양성자의 개수. 양성자가 8개며, 전자도 8개. 양성자가 6개면 전자도 6개. 이 개수가 차이가 나면서 성질이 달라져요, 글쎄. 너무너무 재밌잖아요. 사실은 성질이 같아야 돼, 안 같아야 돼. 숫자가 다르다고 성질이 다르진 않죠. 그렇죠. 그렇죠? 왜? 구성, 그 원자를 구성하는 그 입자가 다 똑같은 입자인데, 그게 개수가 다르다고 성질이 다를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왜? 이 양성자의 성질이나 중성자의 성질, 전자의 성질이라 모든 원자가 가지고 있는, 뭐, 전자 개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양성자 개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양성자는 양성자지. 그러니까 숫자가 아무리 달라도 모든 원자의 성질은 다 뭐예요? 같아야지. 바둑알이 있어. 흑백이 있어. 그러면 그거를 200개가, 200개를, 100개를 통해 담아놨을 때와 200개를 통해 담아놨을 때 성질이 달라져요? 숫자가 늘어났지만 성질은 어떻게? 똑같은데, 이 원자라는 것이 신기한 이유는 숫자가 똑같은 양성자의 숫자가 다르다고 해서 전혀 딴판의 원자가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자, 양성자가 한 개. 그렇게 돌고 있는 뭐예요? 전자가 한 개. 그럼 뭐, 이게 수소야, 수소. 두 개면 뭐예요? 헬륨.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덟 개가 되면 뭐예요? 산소가 되고. 성질이 다 다르다니까? 웃기지 않아요? 이거, 요것부터 신비로운 거예요. 원자는 공부를 해보면 참 신비로워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자와 원자 핵을 이렇게 그려놨는데, 사실은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원자 핵이 요만하다며, 전자는 어디 있을까? 이 칠판 위에 있을까? 까마득하게 멀리 가 있어. 웃기죠? 얼마나 웃겨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위해서 전자가 뭐 이쯤 전자가 돌고 있다 그래도 뭐요? 멀어 안 멀어? 뭔데 칠판 넘어 아마 저 속초 시내를 거쳐서 아마 양양쯤 전자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원자 핵과 전자의 사이가 어떻다는 얘기요? 떨어져도 이만저만 떨어져 있는 게 아니야. 까마득하게 떨어질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 원자 핵이, 잠시 체육관만 하다. 그러면, 전자가 도는 데까지의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게? 지구 끝까지. 여기가 잠실 체육관이 요만한 원자 핵이 지구 한가운데 있고, 전자는 어디서 돌아? 전자는 히말라야 산꼭질도 없고. 그리고, 자, 그리고 전자의 크기는 얼마만 할까? 이게 잠실 체육관 크기라면? 전자의 크기는 사과 한 개밖에 안 돼. 그러니 원자 하나를 딱 보면 굉장한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존재하고 있는 입자는 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 원자 핵은 그 원자 핵 하나 속에 뭐가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빈 공간.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라는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래도 그 원자 하나하나를 보면 뭐예요? 헛거라고. 네. 꽝이야. 네.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원자에서 그 입자만 놔두고 그 공간을 다 어떻게 공간이니까 뽐뿌로 빼버렸어 공간을. 그래서 입자들만 전자들과 원자 핵을 다 서로 그 공간이 없이 뭐요 꽉 하나로 뭉치면 미세먼지 한알쟁이만 실제로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들을 다 모아도 그거밖에 안 된다. 자, 비행기 프로펠러가 이쪽 거하고 이쪽 날개하고 두 개 있어, 그렇죠? 그래서 안 돌고 있으면 프로펠러가 뭐예요? 뭐밖에 안 돼? 판때기 하나밖에 안 돼? 근데 이게 돌면 어떻게 돼요? 꽉 찬 것처럼 보이죠? 그거 똑같은 원리. 우린 사실 헛걸 보고 있는데, 이 원자와 전자들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꽉 찬 것이 만져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스탑!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것도 없어. 문제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저울에 달면 뭐예요?
뭔지 하나밖에 없어. 자, 그러면, 그럼 이제 더 물리학을 더 공부해보면, 사실 뭔지 하나도 안 남아요. 예. 네.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양성자와 중성자를 들여다보니까 그 양성자, 중성자를 구성하고 있는 세 개의 입자가 있는데 이 입자들이 뭐라고? 쿼크예요. 쿼크. 쿼크. 뭐 이상구는 박사고 뭐 누구는 여자고 누구는 뭐 점쟁이고 뭐 다 해봐야 다 알고 보면 뭐 덩어리에 불과해? 쿼크 덩어리에 불과해. 니도 쿼크, 나도 쿼크. 다 쿼크. 그래서 물질로 따지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다 쿼크라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를까?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여러분이 과학자들이라면, 이제 무슨 질문을 또 던지겠습니까? 쿼크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를 봐야지, 그렇죠? 쿼크는 그 본질이 뭐냐? 이 쿼크를 알고 보니까, 쿼크도 에너지가 농축된 것이 쿼크예요. 그래서 그 쿼크를 입자 가속기란 게 있어. 거기서 속도를 붙이면 이 쿼크가 사라지면서 뭐예요? 에너지가 되버려. 자, 그런데 이 원자 핵도 자 여기 보면 양성자가 이렇게 원자 핵 속에 탁 갇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원자 핵을 보고 사실은 놀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왜 놀라우냐면 양성자는 무슨 전기를 띠고 있다고? 양전기. 양전기 같은 전기를 띠고 있는 두 물체를 입자를 점점 가까이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서로 밀어내죠, 그렇죠? 근데 왜 저 안 밀어내죠? 그러니까 서로 밀어내게 돼 있다면 원자 핵이라는 저게 구성될 수가 없어. 그렇죠? 원자 핵이 구성되려면 안 밀어내야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렇죠? 근데 안 밀어낼 수는 있어요, 없어요? 안 밀어낼 수는 없어. 근데 지금 보니까 안 밀어내는 것처럼 보이죠? 왜 그럴까? 왜 안 밀어내는 것처럼 보일까? 밀어내지 못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어.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들 밀어내는 굉장한 힘입니다. 밀어내는 힘은 가까울수록 어떻게 더 강력해져요. 네. 그래서 원자 핵이라는 것이 저렇게 형성되어서 존재할 수가 뭐예요? 없어요, 사실은. 저렇게 되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렇게 원자 핵을 형성시키려면 뭐가 필요해요? 굉장한 힘이 필요해요. 왜? 밀어내는 그 엄청난 힘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저렇게 뭉쳐 있도록 해주는 더 엄청난 힘이 있어야 돼. 그 엄청난 힘을 원자력이라고 그래. 아시겠죠? 예. 네. 원자력이 있으니까, 원자력이 있으니까, 원자가 구성되어, 형성되어, 존재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몸도 다 원자가 모여서 된 거예요. 그렇죠? 이 전자가 무지무지한 속도, 빛의 속도 이상으로
돌고 있어도 원자가 떨어져 나가버리지를 뭐예요? 않아.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전자가 이 원자 핵을 중심으로 전자가 확 돌면 이 전자가 어떻게 돼버려야 돼? 팍 떨어져 나가버려야죠. 그거를 무슨 힘이라 그래요? 원심력이라 그래요. 저 원심력의 원심력 저거 힘도 대단해요. 원심력을 이길 수 있고 이 궤도를 이걸 궤도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궤도 궤도를 전자들이 도망가지 않도록 이걸 뭐라 그래요? 구심력은 그것도 누구의 힘입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원자 하나하나를 어떻게 유지하고 계셔. 그러니까 이 공간이라는 것이 이 공간이란 것이 사실은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야. 뭘로 채워져 있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어. 그 원자 핵하고 전자가 서로 뭐라 그래요? 사랑해, 떠나지 마, 응? 그래서 안 떠나고 있는 거예요. 떠나버리면 어떻게 돼, 전자가? 그럼 우리 죽어버려. 몸이 다 부서져 버려. 그러니까, 뭐든지, 일일이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야. 우리의 존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 헛소리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다 헛소리다, vanity다, 헛것이다. 그런데 뭐만 실체요? 그러니까 물질 입자는 아무것도 아니다. 입자도 알고 보면 결국 쿼크도 뭐다? 쿼크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흥미가 있으면 이제 공부를 해 보면 끈 이론이라고 그래. 끈 이론. 이제 쿼크를 설명할 때 끈 무슨 끈이냐면 이제 이 끈을 영어로는 스트링이라고 그래요. 스트링 뭐냐, 무슨 끈이냐면, 여자들 머리, 동그란 끈, 그렇죠? 고무줄, 이렇게 해서 탁 하는 거. 그게 이제 고무줄, 이제 늘어나고, 이렇게, 그게 이제 에너지가 고무줄처럼 작용하는 에너지의 단위가 있다는 거지. 그 에너지 끈들이 모여가지고 쿼크를 만든다는 거지. 아시겠죠? 그러다가 이제는 끈보다 더 작은 끈,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작은 끈, 그걸 이제 슈퍼, 초끈이래 같아. 끈을 초월한 끈, 그 슈퍼 스트링이라고 부른다. 슈퍼 스트링.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보는 것은 그거는 본래는 없는 거다. 뭐가 모여서 된 거다? 하나님의 에너지, 하나님의 생명, 사랑, 에너지야. 과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덩어리가 갖추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그 공간, 원자와 전자 사이에 그만한 공간이 다 하나님의 그 에너지, 그것을
뭐냐면 그 에너지가 있어야 원자 핵이 형성돼서 유지될 수 있고 전자도 튕겨 나가지 않고 원자 핵도 양성자도 폭발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쿼크도 이 쿼크도 보니까 그 양성자도 보니까 빈 공간이야 그렇죠? 쿼크 세 개씩 있는데 이게 다 공간이야. 그러면서 이 쿼크와 쿼크 사이에 에너지가 있습니다. 서로 땡기는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에너지 덩어리예요. 그렇죠? 그 사랑 덩어리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보다 사랑은 아무 쓸데가 없다고 생각하고 거부하면 사랑 에너지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는 없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창조란 것은 어디서 뭐로 창조하는 거예요? 어디서 어디로? 무에서 유로 창조하죠. 무에서 유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있었어, 없었어? 없었다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없는 게 유가 됐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 창조의 원리, 사랑의 원리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사랑하자. 그렇죠. 서로 사랑하자. 자, 그래서 여러분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생기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기이기 때문에 생기가 돌면서 꺼진 유전자들이 켜지고 망가졌던 유전자들이 어떻게 복구되고 그래서 치유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